향 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헌에 19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추방문, 보감록, 교합종서, 음식티비방, 음식방문, 수은차방, 요로, 온주법, 규곤요람초식방, 부인필지, 승부리안추방문, 단가요로, 교합종서, 조식시의, 우음제방 등 다양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향감주 역주방문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중엽. 감 하향주 만드는 방법 감화 향수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일시 정지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온돌방에 놓아두면 감주처럼 된다. 6일이 지난 후 꺼내 차가운 곳으로 옮기고 하루 더 지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채 주걱이 필요하고요. 보감록 저자 미상 1927년이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죠.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아서 큰 태블릿에 보시면 되겠고요. 일시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그래서 별법 1, 벌법 2.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방법은 찹쌀을 두 대로 밑술을 하는 방법이 있다. 방이 더울수록 꿀같이 되고 김이 나며 방이 덥지 않으면 달지 않다. 날물은 절대 금해야 한다. 별법 2. 또 다른 방법으로는 누룩 다섯 홉과 엿기름 다섯 홉을 넣어 빚는 방법이 있는데 달게 하려면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 21일이 지나면 독한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깁채, 분주, 숟가락, 두꺼운 종이, 시그릇, 시루,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교합총서, 빙화와 이시, 181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찹쌀들을 깨끗하게 쑥고 여러 번 찢어 담갔다가 가루로 만든 깁채, 명주채를 깁채라고 합니다. 애친다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5단계, 또 7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에 푸른 곰팡이가 많이 뜨면 뜨는데 이것을 모두 걷어내고 사용한다. 술을 독하게 하려면 백미를 반 섞어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채, 깁채, 사기그릇, 수저, 시루가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장시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많은 양을 비꾸자 하면 이 비율을 적용하여 비워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쓴맛이 돌게 하려면 항아리를 싸지 말고 서늘하게 둔다. 이렇게 또 팁이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음식 방문 저자 미상 고종 말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에서 밥을 덥게 하면 술이 달고 차게 하면 술이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7일이 지나면 씁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겨울에는 7일, 여름에는 3일, 봄, 가을에는 5일간 발효한다.
여긴 7일이 지나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두 번째 손잡방 현감주는 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100미터 다섯 대를 여러 번 씻어서 이렇게 해서 5-6일이 지나요. 난 후에야 철이 익는데 그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빗기, 덧술 빗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모시채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이호록 저자미상 168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놔두고 여름에는 물에 담가 자주 물을 갈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고문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름 술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맛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온주법의 향감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은 물에 타 먹고 오래두면 독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규건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맛이 아주 좋으나 잘못되면 쉬거나 맛이 쓰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되어 있고요. 20일 후면 처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부인 필지 빙호가 20, 19, 20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번부터 8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일 후에 술이 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채 풀 적게 시루가 필요합니다. 승부리안 주방문 미상이고요. 1813년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김이 나면 달지 않고 맛이 좋지 못하다. 2주 만에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항아리를 데워가며 버무리는 대로 퍼놓고 식히지 않는다. 목이 좁은 항아리에 가득 넣어야 우거지가 생기지 않는다. 우거지가 있으면 곰팡이가 끼고 맛이 없다. 여기에는 뜨거울수록 달기가 꿀 같고 김이 나면 달지 않고 맛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메스비키는 날물기를 일절 없도록 한다 이런 또 내용도 있고요. 시루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산미 감향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쌀 12마리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익으면 색과 향이 아주 좋다 되어 있습니다.
추리법 미술 덧술에서 5단계로 미술은 2단계, 덧술은 3단계 되어 있고요. 술이 발효되면 색과 향이 아주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합 총서 빙원가 기시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다른 방문에는 누룩 5더블, 엿기름 5더블 넣고 달기를 원하면 이 법을 쓴다. 끝부분에는 매운맛이 나게 하려면 맵쌀을 반만 섞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미술, 덧술 해서 미술이 8단계, 덧술이 6단계, 총 1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운 비단채 품주, 수저 두꺼운 종이 그릇으로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주식시의 연안시 19세기 후반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7일 후에 먹는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두 번째 주식 시의 항암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대를 밥을 질게 지어 이렇게 해서 물을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술, 미술, 덧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밑만 거르면 더 달대 국이 적으며 물을 넣은 것을 거르면 국이 있으나 단 정도는 물을 넣지 않은 것보다는 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와 그릇이 필요하고요. 우음 제방 미상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에서 3단계, 3단계에서 6단계고요. 다 쓰도록 더운 곳에 넣어두고 쓴다. 날무를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 또는 체가 필요하고요. 우음 제방에 넣은 두 번째 향감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날물을 모조리 금하고 술이 다 익은 후는 채워두고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미술, 덧술 해서 미술 4단계, 덧술 3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밥이 식으면 쓴다. 항아리가 입구가 좁아야 우거지가 적고 끓는 데를 모아 쓴다. 끓이지 않은 물은 모조리 금하고 술이 다 익은 후는 채워두고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채 항아리 시루가 필요합니다.